먹고 합시다. 예. 야, 나름 뭐 훌륭한데요? 어, 너무 밝다. 예, 이제 그릇 이게 좀 바꿔야겠네요. 어. 탁 해서 올게요. 요것도. 야. 시래기 고등어 조림이에요. 야, 이 무 봐요, 무. 예? 요 봐요. 여기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유, 이거 뭐 이거 아 시래기 고등어 조림. 몰랑몰랑해. 어여 오우.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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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개 맛있는데요? 굿, very good. 아니야, 아니야, 이거 2만 원이지. 예. 2만 원. 2만 원. 1인분에 만 원. 아까 치킨 그 양꼬치는 가게 사정으로 배달이 취소됐어요. 5만 원이 말이 안 되죠. 예. 와, 이 고등어 보세요. 시상에나 마상에나. 아유, 이 등푸른 생선. 기름 잘잘 흐르느니 고등어 좀 보세요. 예. 이 봐라, 이 봐. 이야,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게 노르웨이에서 왔구나 이 새끼. 이거 야, 뭐가 맛있어 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서 어디서 시켰다고. 와, 지금이야? 아, 고등어 왜 이렇게 맛있냐? 가끔은 이런 것도 먹어줘야 돼요. 아유, 이 시래기 봐라. 응?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밥에다 싹 싸가지고 이거 이 싸가지 없는 거 봐라. 개 같은 새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있겠죠? 예전처럼 다시까지 먹고 목에 걸렸다고 방종할 거야? 야, 요새 고기에 가시 없잖아 형, 그치? 아니, 가시 다 있어.
아 맛있다. 우엉차요. 아니 근데 무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어? 무 완전 으스러지잖아. 막걸리 마시는 것처럼 마시네. 육즙이 육즙이. 아, 이런 삼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깔 뒤집어지시겠어. 존나 맛있네요. 예. 발로 밟아서 부드러워요. 윤태훈 존잘들은 눈보다 눈썹 길이가 더 길게 뺀다. 윤태훈 눈썹만 더 길게 하면 완벽한데. 야. 유통님 먹방 채널로 유튜브 하나 만드는 거 어때? 고등어 조림 미쳤다 이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가끔씩 먹어줘야 됩니다. 정말 도다가. 야 시래기 봐요 이거. 싸가지 없는 년. 주악주악 소리 작 같으니까 브금 하나 들어줘. 싫어요. 맛있겠다. 요거? 먹고 똥개발 거냐? 몰라요. 요거? 싹. 예, 싹. 요거? 한 입에? 와. 그러면 와 무가 미쳤네 이거. 야 야무지게 크게 한 입 먹고 누나에 뒤집어 주세요. 아, 맛있다. 아니 어떻게 고등어보다 무가 더 맛있지? 구라가 아니라? 이럴 수가 있나? 응? 한식이 깔끔하지 나만 그렇냐? 코트야 한식을 먹으면 몸에 부대끼는 것도 없고 몸도 맘도 정갈해지는 기분이다. 살도 치킨 피자보다 덜 찌고. 그럼 맞아 맞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한식이 이게 고등어 봐요. 이거 두께 봐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노르웨이에서 와가지고 개새끼 일로 와.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어? 이거 건방진 새끼 아니야 이거. 에? 와 이 새끼야. 야, 이 봐라. 껴 있어요. 상남자는 하남자 특 고등어 조림 먹을 때 이게 갈리니까 이게 빼야 돼. 야 이제 기다려.
귀엽다? 귀여워. 하남자 새끼들. 와! 와! 흑 생선 먹다 가시목에 걸려서 응급실 간 이력 있음. 와! 그러다 목에 가시 걸려 응급실 가지. 와, 아이스크림. 무가바. 시발 아주 모랑 섹스를 하는구나. 방금 뼈 완건 있었거든요. 상남자 특. 뼈 안 말아 먹어. 절대로. 이거 통조림이라고 하신 분 계신데요. 전혀 통조림만 안 나요. 통조림의 무는 진짜 밥도둑이지. 와. 최소 밥 검찰, 밥 검찰 청장 느낌이야. 박경찰을 넘어서 박검찰이야. 최소. 밥성렬이야, 맞아. 뭔 개소리야. 밥동문. 어우 재미없어. 얘는 부위가 너무 싸가지가 없다. 안 되겠어. 너는 결박해줄게. 너는 결박해줄게. 내가 목에 뼈 걸려갖고 여러분들 응급실 실려간 적 있었거든요. 예. 약간 PTSD 있어갖고 저런 날카로운 뼈는 안 먹어요. 결박해줄게. 건방진 새끼. 싸가지 없어. 일로 와. 와, 이 봐라 이 봐, 응? 야, 응? 이 봐라 이 봐, 응? 하남자 특 목에 가시 좀 걸렸다고 병원 감.
와. 존나 맛있네. 나도 상남자다. 다시 나오면 갖다 뱉는다. 안 발라 나도 시바할테. 코트야 이제 치킨. 와 뭐가? 남자는 한식이다. 우리 아빠도 밥상에 밥이랑 국 없으면 밥상 엎어버라신다. 이제 배부르다고 하겠네. 무슨 소리야? 배불러. Get out. 라이프야 짬 처리해라. 그 남은 거 자라 밥 줘라. 네. 아니 고등어보다 시래기랑 물을 더 먹었어. 여기 청라 화로구이라는 곳인데 화로 고깃집인데 고등어 맛있어. 고깃집인데 고등어 먹고 완전 뻑가갖고 저기서 고기만 먹으면 저는 항상 고등어 조림 시켜요. 존나 맛있어. 저 집이 특징이 직접 가서 먹으면은 지금 살쪄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동치미 동치미가 나오고 시켜서 먹으면 동치미가 안 나와요. 동치미도 미쳤어 저기. 근데 저 집은 워낙 유명하고 인천에서 완전 성공신화시잖아 저기 사장님이. 화로구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 느낌 나는 그 가게들 알죠? 규모 존나 크고 무슨 항아리 같은 것 막 이렇게 페인트 그림으로 딱 이렇게 그려져 있고 화로구이 이렇게 딱 돼 있고 인천의 부평이랑 이런 데 존나 많잖아 화로구이. 사장이 한 명이래. 체인점. 체인점이야. 어 맞아 비글 방송했던 거 맞아요. 저거 인천에 존나 많거든요. 사장님이 엄청 어마어마한 분이시더만. 에. 한식이 깔끔하지 느글거림도 없고 5월 제철 음식이 장어랑 참다랑어다. 개지일이더라 맛있고. 다음 메뉴로 가자. 아 이런 걸 화장실 가서 하라고요? 이런 거를요? 있으실 때 어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 때마때 이러고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에에에 이러고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하라고요? 왜요? 아이 귀찮게 왜 그래요? 제가 똥을 샀어요. 방구를 꼈어요. 뭐 했어요? 있으시는 것 같다. 안 보이는 곳에서 하래. 그래요. 아 매콤하니 너무 맛있었다. 랄프야 내 뚜똥이가 다 먹었냐? 아 뚜똥 안 먹어 이제. 물려. 아우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한국에 그래서 요청 먹는 거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죄송해요. 전 중국인인가 봐요.
예, 미안해요. 한국인 명성이 먹칠을 해서. 쌈면을 펴야겠다. 칭따이훈. 칭따이훈. 아이고 우리 모공이가 백색고개를 앙아이다 앙아이다. 아까 리액션 아 이야기 났던 거 해야죠. 다음 피고 할게요. 오빠 목포 사람이에요? 고향이 목포예요. 근데 사실 이제는 거진 인천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7살 때까지 목포에 살았었어요. 저 사투리 쓰는 거 많이 못 봤죠? 옛날엔 친구들 만나고 오나 그러면은 사투리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쓰죠 잘. 사투리 지금부터 쓸까요? 아따 배부르다. 아니 고등어 조림 겁나 오랜만에 먹었는데 흐벌라 맛있네. 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어쩌라고. 웃자라고. 아따 맛있네. 아닌데 이거 이거는 경상도인데. 간디 인자 저는 맥시 나가셨는디? 뭔 소리예요 그게? 맥시 나가셨는디? 맥시가 아 나갔어요? 그럼 뭐 내일 오면은 내가 리액션 해드리면 되죠? 예. 간디 이 목포 사투리 쓰면요 좀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예. 좀 뭐랄까 좀 껄렁껄렁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죠. 예. 원래 싸가지가 없다고요? 제가요? 아닌데요? 아. 형털이 같네. 아이 배불러. 카페는 이제 그 서비스 점검 들어갔네요. 네이버 카페. 네. 턱 밑에 국물 어디에 안 흘렀는데? 이잉이랑 어떻게 됐냐고요? 이잉이 연락 왔어요. 잘 잤대요. 피곤했대요. 바이크 다시는 안 탄대요. 다음에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요. 이잉이랑. 손절이라뇨. 졸업 아니에요. 졸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 아닙니다.
저는 이인이를 뭐 이성으로서 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예. 예? 지랄? 뭐가 지랄이에요? 영통할 때는 좀 설렜죠. 그 뒤에서 바이크 타니까 이게 약간 탠덤하면은 안 좋은 점이 브레이크 급브레이크 잡으면 자꾸 뒤에서 밀어요 이렇게. 예. 근데 왜 노래 불러주고 다 하셔서요? 이렇게 막 밀어요. 예. 그래서 더 급브레이크 많이 잡았어요. 적응하라고. 예. 아 배불러. 오토바이 탈 때 2인만 50번 불렀는데 2인아 2인아. 수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었지.